천재의 백복륜 천종까지 했죠. 네. 천종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금기린. 네. 네. 금기린은 뭐 명감 상단에 있는 네. 난초라서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두엽에 굉장히 고가품이죠. 네. 촉당 한 400, 500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일본 전시회 가니까 일본 네. 경매장 가니까 촉당 한 800만 원씩 팔리는 것도 와우.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네. 계속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난초예요. 금기린. 네. 전 개인적으로 금강보 같은 게 더 좋거든요. 동글동글한 게. 근데 금기린은 워낙에 없으니까 네. 예, 부르는 게 값이죠, 뭐 사실. 맞아요. 자, 그다음에 봉옥호네요. 네. 와, 봉옥호는 완전 동글동글한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모습이. 네. 그죠? 우리 두엽에서 봉옥호. 이 녀석도 촉당 한 800에서 900 정도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봉옥호. 네, 대단하죠. 제가 한 7년 전인가 8년 전에 저도 한 촉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갖고 네. 그때 700만 원을 불러갖고 너무 비싸다고 못 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800, 900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백모단이에요. 시미즈 백모단 종자로 알고 있고요. 아마 한 촉을 사셨는데 작년에 이렇게 신화가 3개 붙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막 술도 사시고 그랬는데 역시 이 백모단, 얘가 좋은 백모단의 인기는 일본에서도 꾸준하고 네.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네. 이 구매 문의가 오는 그런 난초 중에 하나죠. 네. 쭉 보니까 와, 이게 제가 이게 막 흥분돼 갖고 말을 잘 못할 정도로 난초들이 있어요. 네. 오늘은 뭐 다 찍을 순 없고 네. 예전에 우리가 그 옥금강에서 네. 3만 원짜리 옥금강에서 네. 얼마짜리 난초가 나오냐 막 얘기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난초들의 변화. 그 3만 원 옥금강에서 네. 지금 보면 자 금강보로 변신을 했죠. 네. 금강보로 변신돼서 뿌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무늬도 네. 잘 나오고. 네. 근데 이분이 이제 한 촉을 300인가 주고 샀는데 네. 신화가 하나, 둘, 셋. 야! 네 개, 네 개가 붙은 거예요. 그럼 네. 돈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어이구래. 그렇죠. 네. 근데 금강보는 인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맞아요. 사실은 서로 살라 그러잖아요. 그쵸? 저도 너무 갖고 싶어서 네. 구매했잖아요. 구매했어요? 네. 저는 아직 돈이 없어가지고. 금강보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는 건 금강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걸 이게 이제 백복륜이 나오잖아요. 네. 백복륜이 나오는 거는 형태에 따라서 이거는 백두관이에요. 설백복륜으로 이렇게 갔죠. 네. 이것도 촉당 한 1,500에서 2,000 정도. 그 다음에 천청이라고 네. 천청이라고 이게 정말 화제의 난초죠. 맞아요. 예, 촉당 촉당 1억씩 거래됐다는 화제의 난초. 옥금강 설백복륜이죠. 네, 옥금강 맞습니다. 설백복륜인데 이 난초를 드디어 여기서 보내요. 천청을 네. 지금 뿌리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난초를 키우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늘어나지만 네. 그 가치를 알고 찾는 애라닌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게 평생 취미잖아요. 맞습니다. 평생 동안 난초를 키워가면서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너무 좋은 취미가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녹채보도 있는데 이게 침이 탑을 너무 많이 쌓았네요. 네, 이게 청축 청근의 이쁜 두엽인데 네. 그냥 18원 난초에서 네. 무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녹채보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5만원 3만원짜리 사가지고 이게 지금 이 정도면은 녹채보는 한 100만원씩 하잖아요 한 쪽당. 네. 이런 재미가 있는 거죠. 네. 네, 난초를 키워가면서 새끼가 나왔는데 어떤 새끼가 나올지 어떤 모르는 새끼야. 거예요. 네, 자축도 많이 네. 달고 있네요. 네, 욕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키워갖고 신화가 자라면은 네. 쭉 띄어서 분갈이를 해요. 맞아요. 분갈이를 하면은 또 이렇게 이제 독립되죠. 네. 이렇게 독립돼서 얘는 이제 또 고가에 팔려 나가는 거예요. 네네. 이게 증식돼서 보면 정말 경이롭네요. 네. 네,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맞아요. 야, 이런 난초들만 이렇게 사실은 전 세계에 통틀어서 한 개 두 개밖에 없는 것들인데 이런 걸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네.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감사하죠.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네. 정말 이제 보면은 이렇게 루비근의 계절이 왔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블링블링하죠. 그렇죠. 이제 정말 루비근의 계절이 왔어요. 이제 난실에 가면은 네. 얼마든지 루비 반지, 루비 사파이어 얼마든지 공짜 관람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난실로 가서 네,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루비도 나오고 청포도도 나오고 지금부터
난초를 즐기기 가장 좋을 때가 왔다는 네, 거죠. 네, 맞아요. 두 달 동안은 정말 설레임 속에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신화도 붙고 뿌리도 네. 나오고 우리가 그런 즐거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도록 하고 천재. 야,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운데 뿌리 나오는 거 봐봐요. 네. 와, 깜짝 놀랐네요. 뿌리가 저렇게 굵게 나와요. 그러니까 전호석이 이 녀석이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나오죠. 네. 청포도처럼. 사실 특이하네요. 그죠? 청축의 청근이에요. 네. 축이 청색인데 뿌리까지 청근. 청근으로 나오고. 이 녀석이 그냥 지금은 한 5만 원 하나요? 이거? 가격을 진짜 가격. 안 받아서. 네, 이거 한 5만, 네. 5만 원 정도 할 거예요. 5만 원 정도 할 건데 천재가. 네. 이 녀석이 이제 이렇게 백복륜을 두르니까 백복륜으로 이렇게 변화가 네. 된 거예요. 봐봐요. 이렇게 변신을 한 거야. 응?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네. 3만 원, 5만 원짜리가 변신을 해서 네. 축당 3천 짜리가 된 거예요. 몇 배, 몇 배 지나가. 진짜. 예. 이런 재미가 있으니까. 천 배네요. 천 배예요? 네. 와. 빠르죠? 와. 그래서 물론 시간이 필요하고 또 운도 필요하고 네.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겠지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서 취미의 어떤 매력을 맞아요. 예, 폭발시키는 것이죠. 네. 네. 오늘 방송에 촬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덕분에 저도 또 네. 소개해 드려서 기쁩니다. 네. 루빅은 한번 더 보고 갈까요? 네. And you're just a